안녕하세요, KT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duplicate라고 하는 단어고요. 얘는 복사하다, 복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액션을 몇 번이나 반복할 때 우리 항상 종속, 접속, 사는 해석 순서가 종속절 먼저, 그 다음 종속, 접속사, 해석 기억나시죠? 네가 이 액션을 몇 번이고 반복할 때 during the certain period,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때 you can get a habit, 너는 습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어떤 습관이냐면 바꾼다, 너의 인생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게 너의 인생을 바꾸는 습관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행동을 반복하다 라는 뜻으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전부 다 repeat 잘 가셨을 것 같고요. start는 그 전에 안 하던 걸 하게, 시작하는 거를 뜻하는 거죠. echo는 소리에만 쓰입니다. 소리가 울리다 라고 하는 우리 메아리 라는 게 echo죠. 그래서 우리 노래방 가면은 그 마이크에 에코 넣고 안 넣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울리고 안 울리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소리가 복사되다 라고 해서 쓰실 수 있지만 소리에만 씁니다. 우리 목적어는 지금 소리 관련된 게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double, 두 배로 만들다 라는 걸로 여기에서 복제하다 라는 것과는 동떨어진 표현이죠. 두 번째 단어는 manage입니다. 우리 어제 단어에서 정답이 manage로 나왔죠. 그때는 운영하다 라는 run의 동의어로 manage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뒤에 부서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비즈니스가 아닌 diseases, 그래서 질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뜻으로 manage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도 run이 있지만, 자, 얘가 과연 정답이 될지 안 될지 해석 완벽하게 해보고 정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Dr. Worsey는 도와줍니다. 그리고 5형식 나왔어요. 얘가 이거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환자들이 manage diseases, 질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뜻으로 manage에 다루다, 감당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무엇이랑 관련된 질병이냐면 related to the lungs, 폐와 관련된 질병이요. 그리고 respiratory system, 외워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얘는 호흡계와 관련된 질병들을요. including, 예시 쓸 때 나오죠. 예를 들어서 such as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thma, 얘도 자주 나오는 질병이고요. 천식이란 뜻입니다. lung cancer, 폐암이죠. 그리고 chronic, 만성적인, 이 단어쯤은 외워두셔야 되고요. 만성적인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폐색성의 폐질병들이요 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 뒷부분은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chronic이랑 뭐 asthma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respiratory도. 얘는 우리 방해하는 이란 뜻으로, 다른 이제 질병 얘기하지 않을 때는 방해하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에 관련돼서 쓰면은 인체에 있는 뭐 기도, 뭐 식도 이런 데들이 폐쇄되는 폐색성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막는 거죠. 그래서 예시니까 그렇게 우리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한 애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질병을 매니지 하도록 도와준다. 질병을 살아남도록 도와준다. 정답 되죠. survive 뒤에 목적어, 목적어로부터 살아남다 라는 뜻이고요. 이 환자들이 그 질병을 도와주도록 도와줍니다. 안 되죠. 환자들이 질병을 수술하도록 도와줍니다. 안 되고요. 뭐 운용하다라는 뜻 있지 않나요? 질병을 운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말이 안 되죠. 뭐 작동시키다, 운용하다, 뭐 조작하다 라는 뜻이 operation인데 여기에서 질병과 함께 쓰이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run diseases, 이때도 질병을 운영하도록, 질병을 잘 굴리도록, 질병을 잘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는 아니죠. 질병을 막아야죠.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살아남게, 질병을 잘 조작하게끔 도와줍니다 라는 뜻으로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오늘의 단어 두 개, duplicate, repeat, 그리고 manage, survive 두 개 세트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